네, 돈을 빌려준 뒤 연 1,500%의 이자를 요구한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제때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맨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 들어섭니다. 갑자기 옷을 찢더니 입원실 문을 부숩니다. 온몸엔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활동해온 조폭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난동을 부린 겁니다. 20대에서 30대로 구성된 이들 조폭은 사정이 급한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1,5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는 도박장 업주 A씨에게 접근해 한 번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빌려준 뒤 매주 30%, 월 100%가 넘는 이자를 갚게 했습니다. 제때 이자를 안 주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고 부모까지 찾아가 괴롭혔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자식이 잘못한 거다,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들은 4월까지 A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이자로만 1,8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협박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4명에 대해 공동 감금과 공동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고, 최근 증가한 MZ 조폭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